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날입니다. 저희 집이 지난달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직도 집 정리와 함께 인테리어도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전 집을 살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워낙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서 요즘에 나온 인테리어 소품들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도 싹 새로 하고 마치 백지 위에다가 꾸밀 수 있는 곳 같은 집이어서 인테리어를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바로 아티파이의 명화액자 제품이에요. 저는 아티파이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힐마 아프 클린트의 더 텐 라지스트 넘버 8 어덜트 후드 제품을 골랐어요. 저는 이렇게 제 방에 걸어도 될 만한 이런 적당한 사이즈로 주문을 했어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대 회화 전공이라서 이런 예술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추상화가는 칸덴스키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힐마 아프 클린트가 바로 1906년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서양 미술의 전통과 규범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식의 추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기하학적 상징과 나선 모양의 기호 그리고 알파벳 문자들을 빠른 붓터치로 나타냈다고 해요. 이 힐마 아프 클린트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제작한 영화도 있으니까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영화도 한 번씩 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시 아티파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작품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티파이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캔버스 프린트를 통해서 명화 작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체 개발을 한 작품 전용 고급 캔버스 원단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내는데 원화의 색감과 질감, 붓터치 등을 시각과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생생한 표현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잉크 같은 경우에는 앱손의 친환경 정품 잉크를 사용을 해서 사용 보존성과 내광성, 색 재현력을 보장을 하는 데다가 위쪽에 따로 이렇게 만져보면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외부 환경으로 인한 변색을 방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만졌을 때 되게 붓으로 직접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색감이 진짜 무엇보다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게 명화라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 고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을 보유를 하고 있고 전문가의 색상 보정과 파손된 부분의 복원을 통해서 작가가 해당 작품을 그렸을 때 당시에 색감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게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캔버스가 진짜 꼼꼼하게 잘 짜여 있더라고요. 이거 타카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박아주셨고 이거 뒷부분도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붙여주셨어요. 이 캔버스 액자 같은 경우에도 인체에 무해한 수성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원목 틀에 접착을 해냈고 이게 원본의 손실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앞쪽과 비슷한 컬러로 제작을 해서 이질감이 없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틀어짐 방지와 캔버스 천의 처짐 방지를 위해서 모서리 지지대와 중앙 지지대에 부착을 해서 제작을 했고 요게 저는 이게 추상화라서 이렇게 따로 액자를 제작하지 않았는데 액자 같은 경우에는 원목 띄움 액자라고 해서 작품과 액자 사이에 거리를 두어서 작품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고급형 액자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액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 힐마 아프 클린트의 더 텐 라지스트 넘버 8 어덜트 후드 작품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 방에다가 설치를 해주었는데 기존 방 분위기와 다르게 그림 하나로 집 분위기도 더 차분해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가득 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캔버스 하나만으로도 고급진 인테리어 끝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티파이의 힐마 아플 클린트 작품 설명과 함께 직접 제 방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티파이에는 5만 점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 작품 파이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작품 말고도 정말 정말 많은 작품이 있어서 원하는 작품을 찾으시기가 정말 쉬우실 거예요. 아티파이의 명화 작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아티파이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